네,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려면 크게 한번 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제 2순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고 돼 있죠. 예, 너무 길면 또 이게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먼저 잠깐 한 조금만 그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 이름은 박용덕입니다. 시험은 10월 30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지금 1회 때부터 31회까지 32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5회 추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32번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일요일 날 보다가 지금은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 감독관들이 일요일 날 싫어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로 바꿨고요. 종교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시험은 지금 1999년부터 1999년까지는 2년에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1999년 10회 시험까지는.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최근 20년간은 해마다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이게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열흘 동안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이제 5일간만 원서 접수를 합니다. 올해 작년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10일 동안 이게 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5일간만 원서 접수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원서 접수를 했다가 환불 받을 수 있죠. 원서 접수 기간 내에 하면 100% 환불을 해주고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환불 신청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월 달 이때는 환불 받은 사람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만. 원서 접수했다가 다시 환불받은 인원에 대해서만 추가 접수를 하니까 이 추가 접수는 안될 수도 있죠. 환불을 한 명도 안 했으면. 그럼 이게 새벽부터 접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바로 그 접수하자마자 마감될 수도 있겠죠. 몇명안 되니까 인원이. 그래서 처음에 이게 8월 9일부터 13일까지 할때 바로 빨리 먼저 접수를 해야 원하는 학교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가 다 차면 다음 학교를 넘어갑니다. 가까운 데서 시험 못볼 수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가 올해부터 달라졌다는 거, 5일간만 접수를 합니다. Q넷으로, 인터넷에 Q넷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방문 접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원에 단체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클닝을 하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규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받아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는 사람이 옆에서 시험 볼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원서 접수 같이 동시에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절대 옆에 앉아서 시험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한달 후에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는 합니다. 뭐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차가 부동산 학개론 민법이 있고 그다음에 2차 과목이 있는데 보통 벌써부터 뭐 1차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학개론은 2차 과목 공법도 세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죠.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을 보니까 부동산 원론이나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나 비슷하거든요. 세법도 나오고요. 중개실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차하고 같이 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차만 되어 있다면 과목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2차는 대체로 암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2차 과목의 특징이. 처음 하시면 암기하는 게 어렵지만 2차는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1차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과목의 특징이. 따라서 지금 뭐 2차가 어떤 분들이 벌써 인터넷에 아직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렇게 하던데 아직도가 아니라 벌써입니다. 벌써 문제가 풀리면 비정상입니다. 예, 10월 30일 날 문제가 잘 풀려야지 지금 잘 풀리면 교만해서 다 중간에 공부 안 하고 포기가 아니라 쉬었다가 나중에 10월 달에 나와가지고 또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베이스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가슴 벅찬 혈을 느끼니까 그냥 학원 클린크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보면 원서 접수가 33만 명이 원서 접수했습니다. 근데 2차 응시원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중간에 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거는 학원 다닌 분들은 탈락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만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집에 인터넷으로만 하는 분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중간에 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죠. 인터넷 듣고 있다 보면 졸다 보면 다 끝나고 없고 쉽지가 않아요. 그 억지로라도 나와서 학원에 앉아 있어서 수업은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야만 합격의 지름길이 됩니다. 자, 간략하게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궁금한 점은 뭐 쉬는 시간에 수업 중에는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또 녹화도 되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질문은 쉬는 시간에 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바로 책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계획표 드리는데 뭐 계획표가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략적인 계획표고요. 8주 동안 하게 될 8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럼 8주 동안 이 책이 거의 600페이지 되는 걸 하다 보면 하루에 거의 80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갑니다. 계략적으로 보면. 그 대충 뭐 예습을 하시려면 600페이지가 넘죠.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굳이 뭐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예습이나 복습 중에서 교육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공인회사 학원에서는 복습을 많이 하라고 하죠. 근데 그건 알아서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습이 좋다, 복습이 좋다, 필기하는 게 좋다, 필기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필기 안 해도 자료는 다 있습니다. 필기 안 했다고 뭐 자료가 없어서 불합격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자료 다 내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거기 지금 강의 계획표가 있고 그다음에 2021년 그 공인회사 법령 핵심 비교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지금 56개 박스가 있습니다. 56개인데 이것만 정확하게 다 알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암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시험 볼때 알아야 되니까 지금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수업할 때 찾아서 밑줄 치시고 자꾸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지금 두 장, 4페이지인데요. 이것만 알면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걸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위원회.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6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 아니, 처음 오신 분 내드렸고 계속 하시던 분은 1월 달에 내드렸습니다. 1월 첫째 주에.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수업 듣던 분들은 그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60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를 지금 이 프린트에는 5개를 비교해 놨는데요.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따로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은. 오늘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하나만 강의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나올 때 이제 찾아서 자꾸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 일곱 문제, 문제도 내드렸죠?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설 다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한 문제라도 풀어보시고요. 물론 마지막 시간에 문제는 풀어드릴 겁니다. 앞으로 3, 4월은 이렇게 오지선 다행, 지난달에는 OX 문제를 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오지선 다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물론 풀기는 할 텐데, 미리 쉬는 시간에 그 진도가 나가고 나면 한 문제라도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더 효율적일 겁니다. 따로 집에서 예습 복습은 안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10분 쉬면은 5분은 문제 좀 풀어보고 5분만 쉬시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교과서가 잘돼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3, 4월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진도가 나가고요. 5, 6월은 요약집 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7, 8월은 문제풀이 책이고요. 단원별 문제풀이. 9, 10월은 모의고사 형태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교과서는 이거 계속 가지고 모를 내용이 있으면 찾아봐야 됩니다. 요약집에
다 설명을 못하죠. 요약집은 줄여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는 거는 교과서 기본서니까 이 기본서를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보면은 그 중요한 부분은 몇회때 출제됐다고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거 여기 체크돼 있는 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100% 100점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상중하 우리 그 대학교 그 학점을 줄때 보면 30% A 학점, 40%가 B 학점, 30%를 C 학점을 주라고 보통 돼 있어요. 상대 평가니까. 마찬가지로 문제 난이도도 상중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절대 30%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면 30% 어려운 거다 틀려도 70점은 받는다고요? 우리 60점만 받으면 합격이죠? 그 전혀 모르는 건 그냥 포기하면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지금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수학도 안 돼가지고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 전혀 모른다면 그 포기해도 된다고요?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는 쉬운 분들은 최고 쉽고요. 뭐 수학과나 경제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최고 쉽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은 최고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수학, 제 후배 중에 수학, 저 남양주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있는데 학개론 때문에 떨어졌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문제가 너무 쉬웠고 재미있어가지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만 잡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뒤에 민법 시간이 모자라서 과락 나와서 떨어졌어요. 아무리 잘 풀어도 시간 안에 못 풀면 의미가 없죠? 그 시간 안배를 해야 되고요. 60점만 받으면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100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저히 모르는 건 있으면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요. 그러면 또 5, 6월에 또 그때 또 알게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야지 계속 거기 집착은 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도 집착하면 짜증나죠. 예, 그래서 밀당을 잘 해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인생살이가. 자, 요 정도만 하고 이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42, 43, 44, 45 이런 데는 지금 전혀 중요하다고 뭐 시험에 출제됐다는 표시가 안돼 있죠. 그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별표가 처음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는 게 용어정의, 제3절 용어정의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앞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다 생략하기는 그렇고, 자,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된다고요. 42페이지는. 그럼 중개, 왜냐하면 이게 42페이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역사적 연역입니다. 흐름입니다. 옛날 어떻게 했는지. 거기 박스에 보니까 그맨 밑에 42페이지 박스를 보니까 중개제도의 변천 과정입니다. 고려시대 때 문헌도 없어요. 이게. 명확하게 법적 근거도 없다고요. 그냥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뿐이에요. 그 고려시대 때 객상주인에서 우리 중개제도가 출발했다. 객상주인.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라고요. 객상주인. 일단은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면 객상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객상주인. 손님, 객실, 고객. 이런 말이잖아요. 줄여서 객주라고 합니다. 줄여서 객주. 고객, 손님, 떠돌아다니는 그 객상이 뭐냐면 손님객자. 떠돌아다니는 상인이 객상입니다. 옛날에 우리 오일장, 지금도 오일장 있는 데 있죠?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상단의 우두머리가 객주라고요. 객주, 객상주인, 줄임말. 영화에 아마 여러분들 객주라고 검색해 보면 영화가 있어요. 제가 여자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객주 영화를 봤는데요. 그 중국하고 무역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 여관업도 하고 무역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중개, 부동산 중개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객주에서 출발을 했다. 그 당시에는 자유영업제이기 때문에 자격증 같은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객주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각회 내지 집주름,
집거관, 가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거관. 각회. 이게 뭐 인터넷에 치보면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게 각회. 각회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험에 한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1995년도 8회 시험에 25년 전에 딱 한번 출제됐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로도 안 나오고 그전에도 안 나왔습니다. 각회라는 게 출제됐다고요. 우리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최초의 전문 직업인을 각회라고 합니다. 객주는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역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여관업도 하고, 각회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전문으로 하던 전문 직업인을 각회라고 하고, 이 각회에 근무하는 사람을 각회가 근무하는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복덕방, 복을 파는 장소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데 박스 맨 밑에 박스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1961년도 해방되고 나서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이제 최초로 법이 있었는데요. 이 소개영업법은 신고제였습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었습니다. 부동산, 동산 등의 소개업도 했습니다.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1984년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고요. 부동산 중개업법이 법 이름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제정됐다가 그 다음에 1900이 아니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또법 이름이, 법 제명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2014년도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84년도 도입됐는데요.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로 본다면 1970년도부터 지금 50년간 바뀐 게 4950년 동안 변화한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신석기 시대나 별 다를 게 없었어요. 초가집에 살았고요. 수돗물도 없었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중학교 때 전기불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수돗물이 나오고 그때는 뭐 차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1970년도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초가집도 뜯어내고 길도 이제 뭐 넓히고 이렇게 시골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1970년도 강남에 저 전부 논밭이었고 그때는 뭐 시골에 있는 집한 채나 논한 마지기나 서울에 있는 집한채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소한 마리 가격하고 옛날에는 1970년도만 해도 불과 50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 이 강력한 규제 법령을 제정하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세 번이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이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1년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학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 구테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집값도 안 올랐답니다. 그냥 물가, 일반 물가 수준하고 똑같이 올랐대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던 게 강력한 독재를 하면은 뭐 반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게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민주화가 되면 지금 뭐 누구나도 이말 듣고 저말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작인인 이규광 씨가 강력하게 대한노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을 1983년 12월 30일 제정을 해서 84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부담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하는 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처음 공부하시면서 역사적 배경,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법이 탄생하게 됐는지를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법은 종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필요 없었다고요. 아무나 신고만 하면, 신고라는 거는 민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적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실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근데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허가라는 것은 허가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제로 바뀌었고요.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됐다. 시험제도가 도입돼서 첫 1회 시험이 1983년
85년 9월 22일 날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시험 날짜. 지금 올해 시험 날짜도 지금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그 시험 날짜, 역사 시험에도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런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요즘은. 어쨌든 1회 시험을 85년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허가제를 도입했고 또 하나 도입한 게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가장 무거운 벌칙이 우리 공인인계사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몇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에 3천만 원. 근데 이게 1983년 도입될 때 이제 이게 징역 벌금형이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게 50만 원 과태료였습니다. 돈만 내면 된다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근데 지금은 징역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있어요. 세입자한테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월세로 주고 돌려막기 하다가 사고 난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기죄나 뭐 이런 걸로 징역 갑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받은 사례는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판례는. 전부 벌금형입니다. 대체로 뭐한 3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더라고요. 위반 행위 하면 현재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300만 원 선고할 수는 있잖아요, 판사가. 그래서 세 가지가 강화됐다. 벌칙이 강화되고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고 허가제가 도입됐다. 이렇게 허가제로 시행되다가 그다음에 등록제로 바뀌었는데요. 그맨 마지막에 등록제는 1999년 부동산 중개법 7차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요. 제가 1999년도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10회 시험에. 그때는 4월 25일 날 제가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4월 25일 날 자격증을 받았는데 바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허가 관청에 허가 언제 나옵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이러더라고. 그 말이 되냐? 모르는 게 지금 당장 개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허가 총량제다. 한명 폐업하면 허가해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1999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뭐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 후회는 되진 않아요. 만약에 그때 중개업을 했으면 저는 지금 벼락부자 졸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알거지가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거지 알거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물론 거의 알거지에 가깝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때 부동산 하던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은 편안해 보인다 하더라고. 돈 많이 벌면 그게 공짜라는 게 없어요. 돈 많이 벌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리 부동산 투자해도 이게 그냥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써야 되고 돈 벌려면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돈 최소한은 벌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등록제하고 허가제와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허가는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는데 등록은 무조건 등록 받아줘야 됩니다.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신고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뭐 법무사, 공인회계사 전부 등록제입니다.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 일단 등록을 하려면 의사는 지금 의사 면허취소는 있지만 의사 자격 의사는 지금 면허취소도 없죠. 현재 그 제정하려고 하니까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죠. 의사 변호사는 자격 취소는 없습니다. 면허 취소돼도 3년 있으면 다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등록제 계속 1999년도부터 2000년 20년 넘게 지금 계속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고 모든 전문 자격사들이 전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격만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43페이지 법체계와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입니다. 시험에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법 규범 순서를 보면 헌법이 최고 상위의 법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역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 사전 배경 지식에 불과합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시행규칙은 각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령이 국토교통부니까 국토 앞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장 뭐 공법 같은 데 줄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조금만 줄여서 국토부 장관, 국토부령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령 주무부서가 그다음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조례는 지방 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이 상위 규범을 위반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처벌 규정 없습니다. 단지 탄핵될 뿐입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고 헌법 위반에도 처벌 규정은 없고 처벌 규정은 개별법에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각 개별법에서 헌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없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시험 범위 아니고요. 법률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 29개 조문이 있습니다. 다 합해봐야 118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법령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에 30문제, 31문제 출제됐거든요. 30문제만 해도 3, 5, 15, 150개 지문이 시험에 출제되잖아요. 40문제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이 31문제 나왔다고 작년에. 나머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4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중개 실무인데요. 그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적게 하려면 그냥 이 법령만 해도 30문제는 맞추니까 30문제 맞추면 75점은 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을 75점 받아가지고는 합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다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온다면. 어쨌든 쉽게만 공부하려면 이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만 공부하면 된다고, 이 118개 조문만. 그래도 31문제는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 이 법규명령하고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법령이라고 하는데, 뭐, 책에 공시법령이라고 돼 있나요? 공시법이라고 돼 있나요? 책. 몰라요? 책 안 가지고 계세요? 공시, 한 번도 안 봤어요.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 공시법. 공시법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공시법령이라고 돼 있어요? 책. 법령이라고 돼 있어요? 책 제목에? 그 법령이라는 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포함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공시법령이라고 돼 있지만 공시법, 등기법, 시행규칙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엔 거의 안 나옵니다. 등기법, 시행규칙은 법무사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지적법 시행규칙은 지적청량기사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뭐 공인중개사보다 더잘 알아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 과목은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은 잘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기사 시험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법령의 구성이 되겠고요. 43페이지. 그다음에 44페이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에 관한 규칙 예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총 24개 조문이고요. 또 예규가 이 정도 되니까 한 50개 넘는 조문에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내린 등록에 관한 규칙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요. 30회 시험에 딱한번안 나오고 나머지는 한 문제씩 계속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다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를 대신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하면 X겠죠? 시군구 조례로 정하느냐, 시도 조례로 정하느냐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조례의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만약 시군구 조례면 우리나라 시군구가 250개 정도 되잖아요.
250개 시군구 조례를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그냥 시군구 조례를 정한다, 시도 조례를 정한다. 예를 들면 우리 중개실무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금폐율, 용적률은 뭐로 정한다? 어느 조례로 정한다? 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군 조례로 정하는데 금폐율, 용적률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금폐율, 용적률은. 시군이라 하면 뭡니까? 이거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말한 거죠? 즉 구조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 서울시의 구별로 금폐율 용적률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서울시 조례입니다. 시 아마 공법에 이게 시군인지 뭐 시장, 시도지사인지 이런 거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법조문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그 법조문을 자꾸 찾아보면 되고 처음 오신 분은 법조문 찾으려면은 어플을,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법제처라고 치면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꼭 다운받아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기 가면은 법률, 판례까지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검색을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꼭 다운받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시도조례로 정하는지, 시군구조례로 정하는지, 시군조례로 정하는지 이런 걸만 알면 된다고요.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인데, 우리 그 암기 프린트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오늘 받은 거, 옛날에 하신 분들은 옛날에 있던 프린트 보면은 그 52번에 보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52번에 보니까 1번, 2번은 시도조례, 3번부터 6번은 시군구조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시군조례인지 이런 것만 알면 되지.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이 만약에 뭐 시흥시의 조례에는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죠. 그럼 시흥시 사는 사람은 알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법도 금폐율 용적률 아까 시군조례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만약 시군조례가 없으면 시도조례입니다. 만약에 시군조례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부동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기본법, 일반법이고 45페이지.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일반법, 특별법. 이건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때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는 이유는, 구분의 실익은 서로 충돌했을 때, 두 개가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보면 민사특별법이라고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민사특별법이죠.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임대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이 충돌하면 민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는 미성년자라도, 즉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받으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절대로 부모 동의 받아도 중개사무소 근무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서로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취직하거나 개업은 못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도 미성년자가 합격은 했어요. 이제 18세였는데 올해 19세 돼가지고 지금 취직해가지고 돈잘 벌고 있어요.
일찍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 나중에 부자 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자세가 일찍부터 돈 벌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 이렇게 하는데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이런 게 이를테면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즉, 민법, 사법적 요소와 공법적 요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 사법, 어떤 분은 학생들 공부하는 데 보니까 사법, 사법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사법이라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은 아니죠. 여기는 사법은 개인 사생활하는 사자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근데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지만 공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는 게 아니죠? 공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 형법, 행정법.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법도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이 있는 거 아니죠? 이게 모두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부동산 공법도 약 350개 법률이 있어요. 부동산 공법이. 그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은 6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공법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니까 공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쉽다고요. 예를 들면 건물이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게 규정이 다돼 있다고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고 너무 내용이 많아요. 사생활은 다 미리 이걸 정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생활은 판례가 많다고, 사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3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민법은. 근데 공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공법이 판례 나온다면 거의 농지법, 농지 취득자격증에 관한 판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법하고 공법적 요소가 둘다 가미되어 있다, 둘 다. 그래서 중간법, 두 개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99%, 99.99%는 공법입니다.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라고요. 근데 사법적 요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개 계약. 계약이라는 건 사법이죠.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게 계약이잖아요.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좀 사주세요. 살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따라서 중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집은 절대로 못 팔아줍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사무소에.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계약이니까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법적 요소입니다. 이거 하나만. 나머지는 전부 공법적 요소입니다. 공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옮기고 옮기고 나서 신고해야 돼, 옮겼다고. 휴업도 마음대로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게 아니고 휴업했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3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그게 다 공법적 요소잖아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46페이지 사회법이고요. 47페이지 국내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무자격자가 중국, 베트남에 가서 중개업을 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무등록자가, 무자격자가 가서 해도 그 나라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아마 중국 같은 데는 자격증이 필요 없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 베트남 다낭에 가가지고 저는 황금 부동산이라고 간판 달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뭐 뉴욕 맨해튼에도 복덕방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간판 봤어요. 코리아타운에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복덕방 이렇게 적어 놓은 데는 거의 없죠? 근데 뉴욕 맨해튼에다 복덕방 이렇게 적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국내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고요, 이 법은. 그럼 북한에서는 적용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만 적용됩니다. 왜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다만 김정은 괴뢰도당이 점거를 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뭐 북한은 지금 그래야 아마 안될 거예요. 부동산 다 국유니까. 중국도 공산주의. 중국 뭐 베트남. 베트남도 공산주의잖아요. 땅은 국가 거더라고요. 그래서 땅 빌려가지고 그냥 건물제가 건물만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80, 70년, 50년 이렇게 사용권만 사고 팔고 해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는.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뭐 우리 책에는 실체법에 해당된다 했는데 절차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절차가 있거든요. 등록하는 절차. 등록하려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절차도 규정하고 있어요. 등기 절차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절차법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 없다.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걸 실체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걸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47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지금 49페이지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예제가 있고요. 한 번이 아니라 이때까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32번 시험을 봐가지고. 그러면은, 4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됐죠?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목적. 왜냐하면 요즘은 문제 낼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같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드린, 처음 오신 분 내드린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맨날 우리 보던 그 1번에 있습니다. 1번의 목적.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나온 적은 없다. 목적. 목적인데요. 이건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도 계속 암기는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옛날에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 보호였습니다. 국민 재산권 보호. 지금은 만약에 시험에 국민 재산권 보호라고 나오면 X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재산권보호, 공공복리 의미는 같은 뜻입니다. 아마 공법 목적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이런 목적에 보면 공공복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공공복리. 여러 사람을 위한다는 이야기죠. 그 국민재산권보호 이게 다 같은 뜻,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X라고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1조 목적은. 논리적으로 따져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왜? 이제 한번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땄다고 중개업무를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으면.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아무 업무를 할수 없는데 업무를 정한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 1조 목적은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 올렸더라고요. 사람을 육성하면 했지 중개업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말해봐라. 말 못합니다. 법조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암기해야 돼. 이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가 민법은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서문에 써놨어요. 뭡니까? 민법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50%는 암기해야 되고 50%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지 암기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암기해야 될 것도 많아요. 민법도.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암기, 저도 뭐 옛날에 EBS TV에 강의할 때는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안 해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암기해야 되더라고요. 목적은.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요거는 암기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 그 오늘 내드린 문제 1번에 있는데, 문제를 보면, 목적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게.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있고요. 중개물을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죠? 2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했으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21회 마지막 출제되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 초창기 때는 많이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8번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목적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 49페이지 용어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